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최근에 랩핑 뽑기 해제 샷에서 다시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뭐 댓글에 보니까 어떤 분께서 여기가 잘 안 잡힌다, 안 잡히게 바뀌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그때 예고를 했듯이 충분히 그럴 수 있었거든요. 네.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한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뒤로 한 번도 안 해봐서. 맞아요. 자, 한번 해봅시다. 네, 제가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해주세요. 자, 일단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한번 해보죠, 일단. 네, 근데 그때가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때는 정말 잘 잡혔긴 했어요. 이거보다 더 잘 잡히긴 했나? 그쵸, 이거보다 더 잘 잡혔죠. 혹은 이러다 4,000타 막 쌓는 거 아닙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4,000탑. 일단 뭐, 종류 상관없이 뭐 차근차근 들고 가지요. 피규어는 그래도 있네, 좀. 네, 피규어는 그래도 양은 나쁘지 않으니까. 자, 계속 한번 들고 가봅시다. 네. 그때보다 확실히 좀 놓는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맞아. 그때는... 이렇게 일자로 쭉 가져갈 때는 괜찮은데, 이제 뒤로 가거나 할 때, 자, 여기 옆에 이렇게 들어가야죠, 하나. 오, 좋아, 좋아. 네. 지금 밖에 햇빛이 장난 아니어가지고. 그러네. 얘가 딱 햇빛 받는 자리라서. 네, 팔이 뜨겁다, 야. 그러니까. 웃긴 한데. 자. 오호호. 어떻게 끝나면 마코니 팔. 붙어 있는 거 아닌가? 어? 어? 괜찮나, 이거? 몰라, 이거 올라갈 수 있나? 일단 한번 해봅시다. 네. 최대한 다 뒤로 맨 뒤로 안 가져가고 앞쪽으로 끌고 가야겠다. 어이. 뒤로 넘어가면 뽑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드니까. 그렇지요. 아, 이거 뒤집어지면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잡아, 이거? 이거 못 잡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잡나? 못 잡을걸? 아, 잡기 살짝 잡기 하네. 아, 뭐, 옆. 이건 하나는 버려야겠네요. 하나 어쩔 수 없게 됐고. 그때 저희가 4개인가 뽑았었는데 또 고니의 그 마이너스의 손이도 지금 줄을 꼬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못 뽑았었는데 얘까지 냅두자. 얘까지 딱 냅두면 되겠다. 얘 하나에 지금 2개가 기대져 있어. 좋아. 아주 좋아. 앞으로 끌어가야 돼요. 네, 앞으로 끌어가야 되겠네. 아이고. 아. 한꺼번에 2개 좋았는데. 혹시라 될까 싶었는데. 자. 앞으로 이렇게 좋아, 좋아. 자, 머리 부분만 잘 잡아줘야 돼요. 이 세팅 같은 경우에는 아래는 사실 거의 안 잡힌다 봐야 되고. 맞아. 여기 이렇게 잡고 가서 운전을 해야 되는 세팅이에요. 위에가 잘 걸려야 될 텐데. 그렇지. 여기 위에만 잘 걸리면 될 것 같긴 한데. 회사 운전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뽑아봐야 될 것 같아. 네. 탑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아, 찔러버렸다. 꽉 잡고 싶은데. 어우, 나 진짜 익을 것 같아. 나 엄청. 너가 잘 잡았다, 이거? 뭔가? 나이스. 좋아. 끝까지 펼고 가야 돼, 이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운전, 운전. 그렇지, 그렇지. 어우, 됐다. 우와. 자, 이거 한번 밀어볼까요? 오이차, 오이차, 오이차. 안 돼, 고마워. 안 돼! 안 돼! 살짝?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고마워, 제발. 살아. 다시 오차 누기 돌려. 나이스. 와, 나 진짜 못 뽑는 줄 알았다. 자, 오, 다행입니다. 신량 찰랑했지, 오빠도. 일단 하나 나왔어요. 네. 출발 좋은데? 어, 탑이 나름 괜찮나 보다. 여보요. 자, 뒤에는 행콕. 리터치 잘해야겠다. 리터치. 자, 이쯤에서 리터치. 오. 네. 저 푸딩이 좋은 역할을 하는데. 아주 좋아. 오, 좀 잘 잡았나? 요거? 아, 저쪽 라인업도 괜찮았나? 아, 아이고. 옆에 판 무너졌네. 한옥 뽑겠는데, 잘하면? 느낌이? 근데 확실히 그때보다는 좀 덜 잡는 것 같고. 네, 딱 놓는 힘이 약간 없어진 것 같죠, 보면? 아니, 랩이 약간 좀 뭐랄까 더 끈적끈적하다고 해야 되나? 더 쫀쫀득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 또 이렇게 또 잘 잡히는 보면 또 잘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요 상이, 요 상이. 너무 더워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사실. 아이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야. 기회는 4번. 일단 탑을 좀. 아,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간다. 이거 내가 봐서 딱 하나다, 하나. 그래? 그 다음 뽑기는 힘들 것 같아. 우리가 탑을 애매하게 쌓아서 그래. 탑 쌓기가 힘들어, 원래. 출구가 엄청 높기 때문에. 걸려, 걸려! 놓지 말고! 탑을 잘 쌓아서 올려야 되는 세팅인데.
얘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 왜 이래 왜 이래. 뭐야? 해봐? 여기서? 해봐 딴 거 해봐 해봐 해봐. 벌써 지나가요. 자, 얘 잡을 수 있나? 무랑이? 어. 세워 세워. 내가 세우고? 그렇지. 좀 올라갈 수 있을까? 몰라. 아, 못 올라가네. 못 올라가. 못 올라가. 너무 높아. 너무 높아. 옆으로 치워야 돼. 아이고, 너무 옆으로 치워. 안 돼. 그냥 가버렸다. 응, 완전 가버렸네. 아이고. 역시 뽑기는 탑사키가 좀 제일 어렵고, 네. 제일 필요하긴 한데. 오, 얘 되게 잘 걸렸다. 잘 걸렸는데, 아깝다. 뭐야? 앞에서 아니면 좀 끌어당겨봐. 끌어당기라고? 아닌가? 끌어당기시나? 레벨 걸리게 막 쉽게 한 다음에 운전. 탑이 너무 높아서. 오른쪽으로 살짝 걸리니까. 아, 끝났네. 만원 더. 역시 그때 예고한 대로 세팅이 조금 바뀐 것 같긴 해. 와이고. 이러면 뽑을게요. 저 행콕인가? 어, 그런 것 같아. 저쪽에 아, 딱 세워. 탑이 안 쌓인다, 안 쌓여. 자. 일부러가 서서. 어, 나쁘지 않아, 이거는. 어, 괜찮다. 내 나빠내야겠다. 야, 들면서 빼는 거 아니겠지? 이거를? 에이, 설마. 저 해코 너무 먼데. 어, 그다, 그다, 그다. 아,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어, 라인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애매하네, 또.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결국 하나 뽑았네요. 좀 전에 검증은 끝났고 남은 시간 한번 여기 인형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탑이 조금 쌓여있기도 하고 네, 열쇠도 두 개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한번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쇠가 약간 느낌이 조금 그렇네요. 좀 느리고 그런 것 같아. 원래 여기 항상 이거 다시 잡아 쇽. 자, 네오 인형. 어, 나쁘지 않아. 괜찮나? 얘 말고 다른 가져갈까? 다른 또 가져가야 될 듯? 와, 얘 엄청 큰데? 잡을 수 있을까? 미니 마우스. 네, 모찌모찌해 보이네요. 컷! 잡아! 지지지 끌고 가나요, 그래도? 오, 아이고. 인형이 좀 커서. 그니까. 좀 머리 한번 잡고 또 옮겨야 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만, 어? 그만. 옮길 수 있을 것 같아. 열쇠는 위에 초파랑 조로예요. 네, 열 피규어 두 개인데. 어떻게 괜찮나? 너무 높은데. 앞에 구멍이 좀 있긴 한데. 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어? 뭐 어떻게 메꾸던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야, 촥! 얘 뽑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머리가 커가지고. 한번 해봐봐. 머리가 박혀 있어서 좀 가능성 있어요. 머리 딱 들면 몸 안에 들어가면서 바뀔 것 같은데. 짠! 오, 오. 자, 이제 강력한 회오리 갑니다. 자, 회오리로 날릴 수 있을지. 오, 룰룰룰룰. 여기 회오리 거의 안 되죠? 오, 나이스. 이게 바로 도우미 클라스. 그 열쇠입니다. 압니다. 2번. 열쇠밖에 없네. 뜨거워, 그냥. 그냥 해보지 뭐. 아, 저희 뭐. 아이고. 간단하게 해볼 몸을 것 같아. 몸을 잡아야지. 아, 저 먼저 넣은 거 알거든요? 저 들어 아유. 터치! 아, 스토시 못 눌렀다. 터치 터치가 돼버렸네. 글라스. 여러분들 저처럼 이래. 듀오니 글라스죠? 듀오니 글라스. 아, 짜증나. 아, 벌려버렸네, 10개가. 어, 아이고. 아, 진짜 별로네. 어. 인형이나 해야겠다. 그래요. 인형나 좀 해보. 아, 근데 다 열쇠네, 이게. 아, 열쇠야. 그러면 고니 닮은 코코몽. 네. 야. 이거 안 들리면 그만해야지. 어, 맞아. 살짝 들렸네. 어. 열쇠를 잡아볼까? 뭐 그래. 가끔 이런 거 열쇠 잡으면 그게 나을 수도 있고. 오, 잘 들어간 거. 뭔가 잘 들어갔다 이거. 아. 아, 코코몽이 그 너무 줄이 짧다. 연결 좀. 어, 코코몽을 그냥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얘기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